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겠습니까? 네, 오늘 볼 종목은 오늘 볼 종목은 이제 VR 쪽에서 뽑아왔는데요. 유프렉스, 나무가, 더구전자, 스코넥입니다. 최근에 좀 핫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업종을 계속해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의 주가 탄력을 강하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유프렉스와 이제 나무가입니다. 지금 VR 게임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8월드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동시 접속자 기록으로 봤을 때 역대 2위 순위까지 올라갔고요. 이것이 이제 배틀그라운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동시 접속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한 게임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VR 게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조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VR 콘텐츠의 공급이라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UEVR이라고 해가지고요. Unreal Engine VR이라고 부르는데요. Unreal Engine이라는 것은 이제 게임을 만드는 하나의 툴, 도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것이 Unreal Engine, 그리고 이제 유니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UEVR, Unreal Engine VR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것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게 되면은 실제로 2D 게임, 그러니까 저희 평면 게임에도 불구하고 VR로 이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했던 게임들 중에서 UEVR로 만들어진 게임 같은 경우에는 VR로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요. 기존에 즐겼던 게임들이 VR로 새롭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적용되는 게임이 약 100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없었던 콘텐츠들, 그리고 기존에 인기가 있었지만은 VR로 활용할 수 없었던 콘텐츠들이 VR로 활용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VR 플레이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8월드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8월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흥행이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은 8월드 플레이 영상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게임 자체가 재밌다는 점도 있을 거고요. 유튜브에서 지속해서 언급되고 플레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보여지게 됨으로써 노출됨으로써 더 많은 관심을 좀 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VR 유저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근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VR 콘텐츠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계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이 맞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시장에 나왔고 초기에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이런 VR을 즐길 수 있는 기기들이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는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신규 이제 XR 기기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일정을 이제 비전 프로 이제 흥행으로 인해서 이 일정을 좀 앞당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콘텐츠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맞는 기기들도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요. 결국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되고 VR 기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끼맞추기가 되겠죠. 결국 그 XR 기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요. 거기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UEVR을 통해서 VR 콘텐츠에 대한 부족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기기도 앞으로 충분히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부족했던 콘텐츠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좀 커지게 되는 양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확장될 것이라는 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뉴프렉스라든지 뭐 나무가라든지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뭐 단기에 너무 많이 상승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 시장 자체가 커지는 방향성에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종목을 막 그렇게 선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뭐 뉴프렉스인데요. 뭐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 메타죠. 그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그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그 VR 기기 중에 오큘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큘러스의 이제 부품 공급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국 이제 또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UE VR을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이제 XR이라는 것을 무료로 이제 구현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그 XR로 제공되지 않았던 약 1,000개의 게임이 이제 XR 게임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컨텐츠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가 만들고 있는 오큘러스 같은 제품들도 분명히 수요가 이게 존재를 한다는 것인데요. 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 VR XR 기기가 오큘러스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 XR 시장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메타에서 고급형 오큘러스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한 $199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치면은 애플 비전 프로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저렴한 모델, 고급형 모델이 나온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제 시장이 넓어진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큘러스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사들 같은 경우에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뭐 뉴프렉스를 대장주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심도 열어놓고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은 나무가인데요. 그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매출 자체는 스마트폰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것은 이제 3D 센싱 모듈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뭐 본업에서는 이제 갤럭시 S24죠? 24가 판매가 이제 흥행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부품 납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사실 주목하는 것은 결국에는 XR 기기에 3D 센싱 모듈이 납품이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가 흥행을 하게 되면서 국내 고객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XR에 대한 신제품을 조금 더 조기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뭐 고객사가 이제 XR 기기를 출시를 하고 그 일정이 앞당겨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 같은 경우에 기존 고객사죠.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출시 일정을 이제 빠르면 올해 2분기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삼성전자 XR 기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뭐 선 반영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본업에서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뭐 판매량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XR에 대한 뭐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81억 원 정도 해서 2023년 대비 전년 대비했을 때 대략 한 28%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기대되는 모멘텀 안정적인 수익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실적 또한 전년 대비했을 때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뭐 뉴플렉스와 나무가 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